자, 변희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이 새로 제가 시작한다면 처음에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에. 네. 자, 그 원래는 장시원 녹취록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한 아직 기자들하고 일문일담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기자회견을 시작한 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정말 이 나이선 비판들이 오갈 테고 네. 그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좋지 않은데 예. 그럼 뭐 대충 마사지 해가지고 그냥 예. 자기 변명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 2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집권 아, 2년. 진짜 이 외교안보가 무너진 건 다 알 거고요. 네. 러시아 중국 외교 파탄 났고 민생경제 파탄도 거기서부터 사실 네. 연원된 거고 당연히 이제 중국 러시아 무역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가나 뭐 이런 수치 다 문제 생긴 거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최상병 사건으로 해서 지금 군 지휘 체계 시스템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네. 해병대만의 사건이지만은 네. 다른 3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의사들 문제를 잘못 따라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나라 안 망한 거는 네. 우리 이 선조들이 버텨온 거지. 네. 이거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이런 나라의 시스템이 다 붕괴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죠. 내보내야 돼. 예, 이건 입증이 네. 된 게 아닌가. 예.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아. 예. 조금이라도 나라의 피해를 감소시키려면 빨리 내보내야 되고요. 네. 만약에 3년이 더 간다 이러면은요, 10년, 20년 걸리는 수가 있어요. 회복하는데 뭐 우리 지금 봤을 때 무슨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나 되게 우습게 보지만 네. 잘 나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30년 만 하더라도. 어. 근데 순식간에 한 정치 문제 잘못 풀리면서 그냥 왕창 무너지게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안 되는 수 있느냐는 거고 아니 우리랑 같이 5000년에 같이 살아 북한 보세요. 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 그 장시원 녹취록 여쭤보기 전에 이것도 현안인데 영수회담에서 그 함성득 원장하고 네. 이명박 교수가 얘기하신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 장관도 추천해달라 또 그리고 어제는 또 직접 전화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어, 그래갖고 네. 뭐 병원에 들어가는데 몸 조심하셔라. 그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런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 어쨌든 그 함성득 이명박 라인이 한국일보에 공개가 되면서 어. 이재명 대표 측은 큰 피해는 없어요.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 분명히. 어. 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 함성득에 대한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엄중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심평 씨가 이제 윤석열 멘토 하면서 조금 그 윤석열 쪽의 생각과 다른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 친윤들이 입담을 하고 난리치고 다시 멘토 쓰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함성득에게 공개 사과를 받아냈어야죠. 근데 함성득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 지금 본인들 얘기면은 특사도 아닌 사람이 특사인 척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나눴고 이재명 대표 측과 그걸 또 한국일보에 공개했는데 이건 거의 반역 수준 아닙니까? 아, 함성득이. 어. 아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함성득에 어. 대해서 지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더 분석해 보면은 네. 윤석열 이 라인이라기보다는 어. 김건희 쪽에 가까운 라인이 아닌가. 아, 함성득인가? 예, 예, 예. 그러면 어. 대충 좀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어. 지난번에도 김한길, 양정철, 박영선 라인이 네. 실제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도 박영선, 양정철 나올 때 네. 윤석열 공식 라인은 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함성득도 그쪽 라인이라고 하고 네.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은 결국 민주당과 야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지금 함성득이 한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그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거.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한 정도. 네. 하여튼 근데 뭐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탈당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 오늘 강신업 씨가 아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팬클럽의 강신업 씨가 김건희를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강신 없이도 저랑 같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김건희 라인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비선 라인이 정권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이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강신 없이가 김건희를 버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에서 김건희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거 그것도 가속화 되겠네요 실제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정 정도 국민들한테 이 검찰의 체면은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갈 거라 봅니다. 소환 조사한다 보십니까? 하겠죠. 아 그래요?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겠죠. 아 왜냐면 이원석 총장이 9월에 퇴임인데 예. 이분 퇴임하면은 로펌 가는 거 밖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불명예를 다 뒤집어쓰고 로펌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자기 명예는 지킬 선까지 가겠죠. 알겠습니다. 그 장시현 녹취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어제 뭐 김영철 검사가 뭐 황당한 반박문을 냈기 때문에. 네, 예. 그 김스타가 김영철 검사죠. 맞습니다. 예. 장시호가 네. 내가 스타로 만들어준 검사라 그래서 김스타라 부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저도 그 유탐사가 그 변희 대표님 나오셨던데 검찰이 장시호를 특급 도우미로 활용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폴리바인이 했다는 의혹. 그건 뭐 그 당시부터 있었죠. 아 이거 좀 먼저 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당시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박근혜하고 이재용 부회장 관련이고. 네. 그들 플러스 알파 최순실과의 이런 내적 관계를 다 입증은 해야지만 이게 성립되는데 네. 그 고리를 다 채워준 게 장시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 동계 영재센터가 있어요. 이게 장시호가 한 건데 네. 거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네. 근데 장시호는 이재용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용의 그 불법 수면 마취제 복용에 관련돼 있다. 그 이번에도 이 김스타 김영철이 네. 자꾸 이재용의 약점을 부르라는 얘기는 그걸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부른 거예요. 그 실제로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불어서 그걸 이재용을 협박해가지고 이재용을 불보시겠다는 건데. 자 어쨌든 이재용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그 당시에 동계 영재센터의 대표는 김동성입니다. 이 쇼트랙의 재원이. 아,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라인업으로 봤을 때, 삼성에 16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라인업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거는 범죄가 아닌데, 이걸 범죄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박근혜를 개입을 시켜야 되니까, 이 장시호는 윗선에 대한 보고의 문제를 자기는 윗선을 삼성이라고 이제 지목을 했었어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삼성한테 16억 받으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삼성한테 보고한다, 이건데, 그 윗선에 대한 말을 바꿉니다. 장시호가 그걸 박근혜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동계영재센터의 최고 오너는 박근혜네. 그러면 이재용이 준 16억이 박근혜 준 뇌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계영재센터에 받아온 16억이 뇌물로 됐고 거기에 최순실 박근혜 처벌 받았고 이재용까지 처벌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때 이거 장시호의 직원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같은 부부 사이를 경제 공동체로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됩니다. 네. 경제 공동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제가 덮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법적으로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부부 사이 같은 정도여야만 인정이 되는 건데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라 그러면은 한 통장을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장시호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박근혜 삼성동 집에 10억이 있는데, 현찰이. 네. 최순실이 그거 네가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호는 가서 10억을 갖다 썼다. 네. 이러니까, 이러면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에 숨겨둔 10억을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는 이제 경정도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박근혜 집에 10억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난리를 쳤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특검에서는 그 장시호의 증언을 가지고 경제공동체로 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장시호 가지고. 그 뭐 장시호가 거기서 3억인가를 횡령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받고 뭐 2년 6개월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계영재센터에서 16억을 지원 받았을 때 삼성으로부터 지원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박근혜 거고 최순실 거면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져간 게 없고 거기서 그냥 장소가 가져가서 제가 쓴 거예요. 그걸 횡령죄로 넣어버린 거예요? 횡령죄로. 그러니까 뇌물죄 플러스 횡령죄 걸렸는데
어쨌든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거기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돈을 받는데 공모 관계이고 직접 돈을 갖다 쓴 거는 장시호 아닙니까? 그러면 장시호가 이사한 데서는 처벌이 제일 무거워야 되는데. 네. 1년 6개월이라는 완전히 이제 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경범으로 해줬어요, 제로. 그러니까 이게 폴리바게닝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보니까 장시호는 자기가 1년 6개월 구형받고 선고받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 이걸 김스타한테 했는데 실제로 그날 법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버렸어요. 그게 법원이 전체적인 사건에서는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좀 높게 나온 거 맞는데 예. 동계영재센터 관련해서는 장시호가 제일 높게 나와야 되는 건데 검찰이 구형을 거꾸로 하니까 원래 검찰 구형이 세게 나오고 법원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예.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법원이 2년 6개월로 이거 법정 구속을 시켜버려가지고 예. 장시호는 그 김스타한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이제 나올 거다 이런 말 듣고 갔다가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돼버리니까 그때도 기사가 나와요. 울면서 끌려 들어갔다고. 울면서.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김스타가 이제 이 자기 말대로 안 됐으니까 예.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그날 장시호를 불러내서 예. 밤새 먹을 거 주고 뭐 약도 주고 뭐 술도 한잔 했겠죠. 네. 놀았다는 거야 검찰청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게, 장시호가 그 구속된 그날에 검찰청에 출정을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김영철은 그냥 퉁쳐가지고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네. 조목조목 자기가 자료 가지고 반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야,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김영철 검사 등이, 김스타죠. 거기 그 동영상에 김스타로 나오던데 장시호를 불러서 장문의 글을 외우게 해서 이 법정에서 이재용에 관한 증언을 하겠다는데 이걸 외웠다.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것도 장시호가 법적 구속된 그 날에 벌어진 일인데 그래요? 불러내서 위로도 해주고 고 구속된 날 한 5일 뒤에 이재용 재판에 장시호가 증인으로 불려가게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자료를 주고 외워라 지금부터 그래서 요대로 진술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동계영재센터 등등 관련해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거죠 장시호가. 그래서 장시호는 이재용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이재용만 보면은 미안해서 울었고 그런 게 나오대요. 이재용은 검찰이 시켜서 하는 거 다 하니까 걱정 말아라 이랬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김영철이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장시호, 이재용, 그리고 김영철 셋이 만났다는 거예요. 셋이 만났다는 겁니다.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검사가 셋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김스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최측근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철이 특검의 제 4팀에 파견 나갔을 때 일인데 그때 팀장이 윤석열입니다. 아 그래요? 부팀장이 한동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이 하고 했던 일들은요. 예. 직접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네요. 팀장 윤석열 팀장입니다. 팀 안에서 팀의 검사가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김영철이 핵심입니다. 네. 김영철이 하는 일들을 한동훈 윤석열이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서로 간에 공유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무리한 그러니까 장시호의 무리한 예. 증언들이 예. 모두 특검사팀은 다 채택을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그러면은 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김영철한테 너 장시호의 증언 어떻게 나온 거냐 물어봤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김영철이 어떻게 답변했겠어요? 내가 거래 쳤다. 아니면 지금 내가 사귀고 있다. 예. 그래야지 믿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한동훈은 모를 수가 없는 게 네. 한동훈은 현대고등학교 선배예요. 장시호의. 그래요? 지금 사귄 거를 김영철하고 사귀어서 그렇지 예. 저는 이런 협의들은 한동훈하고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이게 뭐 있을 그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게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른다. 진짜 있을 수 없는 경악할 만한 지금 이재명 일이에요. 대표는 이화영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화영 사건이 이재명 대표 목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예. 이화영을 협박 회유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유서를 끌어내 가지고 다음 달에 선고예요, 이화영 지사는. 아. 근데 15년 구형을 때렸어요, 검찰이. 어휴. 그럼 이화영 지사가 이대로 가면 7, 8년 형을 받는데 예.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1심에서 만약에 이화영 지사가 7년 나왔다 그러면요. 예.
이거 법리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전 구속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 보통 사안이 아닌데 이게 모조리 다 이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을 이 불법으로 불러서 회의 협박해서 벌어진 일이라 그러면은 네. 무시무시한 일이죠. 야당의 당대표를 증거 조작과 위증교사로 잡아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레이더 돌리고 있었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런 짓들을 벌였다는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이미 얼마나 이게 지금 황당하게 보이겠습니까? 네. 때문에. 그 연어회 사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연어고 여긴 탕수육이고. 아 탕수육 여긴요? 탕수육 사주고 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영철만의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고 최소 한동훈도 개입했다는 거죠. 이 결국은 그때 누구죠? 한명숙 그 총리인가? 그것도 비슷하죠. 모해의정 네. 교사 네. 사건. 네. 그것도 의혹으로 끝났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도 이제 다 뒤져보면요. 네. 아마 이게 비슷한 게. 그때도 그 사람을 그 증인을 80여 차례 검찰청에서 부릅니다. 80번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한명숙의 불리한 증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이라 그러면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이 검찰의 어떤 이게 관행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법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특수부의 특수부의 수사기법이죠. 누구나 이제 감옥에 들어오면 그 네. 사람 불러가지고 협박 회유해서 위증을 끌어내서 처벌하는 방법을. 네. 이거 그때부터 사실 많이 많았었는데 한명숙 때부터. 네. 선진국들은 절대 이 검찰에 불려가는 증인의 증언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요. 증인이 여러 명이 나오든지 네. 아니면은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증인 한 명의 발언으로 무수한 처벌했기 때문에 특수부는 무조건 자기 수하에 들어오는 이 피고인은 불러다가 네. 조인트 가서 그냥 위증을 교사한다. 예. 너무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건. 네. 이화영 전 부재 사건도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우리 저 변희 대표님 보시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죠. 아. 그 태블릿 PC 사건 이거는 뭐 변희 대표님 계속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이게 왜 연결되냐면요.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자 김영철 검사는 어제 네. 장시호가 지 혼자 그냥 떠든 거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 국민들 다 알 거예요. 그 당시 특검 수사나 재판 당시에 장시호는 특검의 복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장시호의 주장을 다 채택하고 다 법원에서 인정해줬는데 네. 이제 와서 장시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면은 그때 했던 말들 뭡니까? 그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집에 10억 있었다. 이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 장시호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처벌된 거거든 박근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김영철은 말은 네. 자기 아주 가까운 사적 친구한테 자기의 그 연애 얘기를 한 거야 김영철과의. 아 맞아요. 이조차도 거짓말이라 그러면 장시호의 말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이조차도 거짓말이라면 자기 사적 친구한테 자기 연애를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자들끼리? 그렇지. 이것도 거짓말이라면 장시호의 말은 다 안 믿어야 되면 그러면은 지금 특검에서 이 기소하고 처벌된 사건들 장시호 증언들 가지고는 다 재심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 대해서는요. 그럼 장시호가 과연 특검에서 어떤 위증을 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재용이나 박근혜 관련돼서는 이 두 명이 나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지. 이재용이 들고 나와서 이거 뭐냐 재심 청구해야 되는데 이재용은 지금 바짝 겁먹고 숨어 있는 거고 네. 박근혜는 지금 유성렬하고 야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시호의 위증을 딱 잡아가지고 야 이게 특검이 장시호한테 시킨 위증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판이 커지는 거 이제 해결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태블릿 PC가 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장시호가 들고 왔다는 태블릿 PC는 우리가 포렌식을 통해서 다 밝혔는데 네. 장시호의 모든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과학적 법적으로 판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태블릿을 반환 소송할 때 네. 법원에서 최서원의 말을 인정해주면서 모든 장시호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장시호가 태블릿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장시호가 얘기한 대로 L자 패턴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은 네. 그럼 장시호가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서야. 예. 태블릿 PC 그거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장시호가? 장시호는 최순실 집에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 당시 장시호는 최순실 집 어딘지도 몰랐을 때요. 그거 특검이 준 겁니다 장시호한테. 줘서 이거 네가 가져온 걸로 해. 네.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 장시호는 특검이 불러준 대로 괴 태블릿 PC마다 거짓말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냐고 특검에서. 이게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김영철이냐만 남은 거지. 아하. 그래서 이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장초 거짓말이.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조사를 시킨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재용 박근혜 관련 직원 위증을 찾는 거는 이 둘이 침묵할 거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예. 태블릿이라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증을 시킨 증거다면요. 한동훈 윤석열 다 끝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터지는데 아마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 김수타라고 하는 김영철 검사가 이게 어저께 그저께 방송됐나요? 거기는 건 조작이다. 그 사실상 그것이 그러면은 얘를 조작이다 그러면은 그 누구냐 장시호라는 사람하고 뭐 친구라는 사람하고 서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조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작이 아니라 장시호가 일방적인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장시호. 그러니까 그런 장시호의 말은 그 김영철은 그 당시는 뭘 때문에 믿었냐 이거예요. 모든 이상한 직원들을. 아. 다 장시호만 믿고 다 올려가지고 다 남을 처벌해 놓고 이제 와서 장시호는 사적인 친구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검 제4팀인데 특검 4팀에서 장시호 진술을 처벌한 거는 이건 다 사과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걸로 해서 그 녹취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님? 아니 제 말이 네. 자기 사적인 절친한테 자기 남자 애인에 대한 얘기를 왜 거짓말하냐고요. 지금 김영철은 자기 과시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대는데 과시하려 그러면 장시호가 자기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나 뭐 여자 거짓말해서 모르겠는데 네. 사적인 여자 친구야 같이 노는 걷다가 자기 애인 얘기를 왜 거짓말하냐고요. 그것도 2년 동안 2년 동안 어제 나 김영철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이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2년 동안 자기 친구한테 그 녹취록에 신뢰성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입수 경위 같은 거 간단히 힌트 줄 수 있습니까? 아, 입수 경위는 그 친구가 아 친구가 준 거예요? 예, 여러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수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예, 화가 나가지고 여러 언론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그 친구가 다 제보한 겁니다. 더 탐사에서 그걸 밝게 제가 받아가지고 줬고요. 탐사한테 아 예. 변희재 대표님 예, 받았어요? 예, 예, 아. 예. 그 송영길 대표도 좀 송 대표가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당시 송 대표 수사한 사람이 누구냐? 김영철이에요. 아, 그래요? 정유라를 포섭을 해서 녹취를 받으러 작업하다가 구속된 거죠. 김영철한테 따지면. 아, 그런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아,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는 거네, 결국 이제. 그것도. 어? 송 대표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 어느 언론, 그, 더 탄생한 중계라 다른 언론사 줬는데 거기서는. 보도 했어요. 아, 다른 데는 안 했군요. 했어요. 어. 이게 누 탐사가 해버리니까. 예. 더 KPI라는 매체가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여기가. 네. 거기 보도를 해서, 거긴, 제가 못 받은 카톡까지 입술, 아, 문자까지 입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은 장시호하고는 피고인과 검사의 관계지 사적 관계 없다 그랬는데,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네. KPI 뉴스에서. 그랬더니 서로 반말했습니다. 어허.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면 김영철 검사 미안, 좀 이따 전화할게. 장시호, 나 지금 세수 중이야. 검사하고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문자 주고 왔습니까? 오빠라 그러고 막. 그래서 그 문자가 사실 결정적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사적 문자예요, 아니 사적 문자. 그리고 수도 없이 야밤에 호텔에서 만났던 기록들이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날짜가 특정돼 있어요. 호텔도 특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김영철 검사가 정말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은. 그 날짜에 그 호텔에 없었다는 걸 증명해주면 돼요. 딴 데서 따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 김영철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파만파 퍼질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규명이 되고 만약에 그 장시호 녹취록이 뭐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일단은 저는 이 김영철 검사가 어제 이 해명할 때 장시호는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일단 장시호하고 통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화를 해서 너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더군다나 검사잖아요. 그렇지. 장시호를 처벌한 검사예요. 무서워서 뉴탐사 전화하면 안 받아요. 아직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김영철 검사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장시호 전화 안 했습니까? 장시호 전화 못 했어요 김영철 검사가.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의 입장이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장시호는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거고 아... 이미 이 녹취는 작년에 입수가 됐기 때문에 예.
이 녹취 관련해서 네. 자꾸 취재가 들어오니까 장시호는 도주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요? 태국으로 도주했어요. 어, 그래요? 예. 어. 태국에 또 다른 남자친구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 쪽에서 장시호에다가 연락을 안 할까요? 하겠지. 응? 무조건 네 거짓말이라고, 그냥 없는 거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 장시호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이 물증이 태블릿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태블릿 관련 거짓말한 게 법적으로 이미 다 제동이 걸렸고, 네. 이미 거기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돼 있어서, 지금 공수처가 이걸 보고 있다가 네. 이게 터졌기 때문에 장시호 소환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장시호를 공수처 불렀을 때 다른 거는 지가 그냥 뭐 어떻게 할수 있어도 이 예. 태블릿 관련 거짓말한 것 들어. 그럼 장시호가 이걸 설명하니까 누가 거짓말 시켰냐? 그 태블릿 누가 너한테 줬냐?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원하는 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장시호 제 방송 매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너 만약에 여기서 다 모든 거는 특검에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가 시켜서 자기는 피고인이고 구속돼 있고 힘도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 지금 장시호가 걸려든 범죄는 증거 조작이랑 모의 위증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 검사가 시킨 거 아닙니까, 장시호한테. 이러면은 무죄까지도 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윤석열 같은 특검 수사팀장이 지시를 했는데 감옥에 갇힌 피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선처가 가능해요, 예. 무죄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 편에 서서 또다시 거짓말로 이들을 비호하면 이건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거는 모의 위증교사, 모의 위증 다 10년 이상짜리들이에요. 그래요? 무시무시한 범죄. 남을, 죄 없는 남을 처벌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증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장시호는 잘못하면은 박근혜에 대한 거, 이재용에 대한 거, 태블릿 많잖아요. 너무. 네. 종신형 사는 거예요. 종신형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장시호는 판단을 똑바로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자백을 하면은 무죄가 될수 있지만은 여기서 조금만 더 저쪽을 비호했다가는 공범으로 최대 종신형도 살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시호가 결국 자백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자,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특별하게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정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하고 지금 병원에 글쎄 입원했는데 말이에요. 이거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검에서 조용해, 아,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이 저지른 범죄고 윤석열이 연결돼 있는 건데 대검이 수사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는 장시호까지는 돼요, 태블릿 PC. 근데 공수처가 지금 한동훈 부르고 윤석열 불러가지고 아주 이거 특검 준비해야 돼요. 예, 네, 바로 특검, 이거 시간 끌거 없습니다. 이거 바로 네. 특검 준비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에 이화영 선고가 나오는데 이화영 선고를 미뤄야 돼요, 무조건 이건 지금. 그러면 이 위증교사 이런 부분들이 이슈 시켜야 되는데 네. 저쪽 이화영 건은 지금 검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증거를 지금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시호 건 키워가지고 이거 엎어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출발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일 대표. 예. 예. 제출발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